선생님, 누가 된다? 선생님, 먼저 소리 읽어줄까요? 성경책. 이거도 읽었고. 여기네요. 여기. 자기 점심을 나누어준 소녀. 마태복음 14장. 여기도 점심 돌아오고 또 이따 엄마가 말을 맞았어요. 빵 5개과 물고기 2마리 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배고플 때가 친구들과 나누어 먹어라. 소녀는 신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소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년과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이 정들었지요. 그러나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녀석이 돼서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술을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 어른만 세어도 5,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밤을 줄까 깊은 고민만 빠졌어요. 소녀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것 같았어요. 소녀는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제자에게 가져주셨어요.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었어요. 소녀는 말했어요. 제자는 소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소녀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들었어요. 소녀는 작은 도시락을 들은 것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점심 도시락을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판에 앉게 하셨어요. 그 다음 빵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얻어 주었어요. 제자들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남는 조각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소년과 친구들에게 빙그리 웃음만 바라보셨어요. 잠시 돌아가게 주셔서 고맙구나. 소년은 자기의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소년도 행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빙그레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처의 아내의 빵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네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 성경책 얘기가 되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